와, 뭔데? 네? 애플 스토어.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이따가 오후에. 아, 오후에 몇 시에 와요? 오후 2시쯤. 아, 세븐틴. 네. 저 들어가도 되나요? 이야. 오, 쉐. 와, 근데 진짜 크다 이거. 와, 씨. 어? 아시네? 나도 물어봤어. 중국 이런 사람이죠. 여러분 벌써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리고 얼마 전에 어디 실제로는 처음 뵙는데 화면으로만 뵙다. 어? 잠깐 이리 와봐. 나 그거 해먹었는데. 뭐가요? 시타이 애플 이거 그... 왜 이렇게 말을 못해? 버린 소리 지진 났어. 그걸로 또 충전이 될지. 아... 막아 뒀을지 안 막아 뒀을지. 어, 돼. 되죠? 고속 충전 돼. 근데 초고속 충전은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이거 지금 배터리가 많아서 초고속이 안 될 수도 있어. 갤럭시 충전 안 돼. 이거 벨긴 천국인데? 어? 이거 업데이트 중이야. 이제 이 정도 애플스토어는 감흥이 없어. 예, 사실 이 정도 애플스토어 감흥은 없는데 근데 크기는 큰 것 같아. 여의도랑 비교해서는 공간 자체가 넓다 보니까 좀 여유로운 느낌? 근데 그거 없다? 원래 가로수길 애플스토어 가면은 그 의자 같은 거? 원래 의자가 그 에르메스 가죽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 그 가로수길은 에르메스라고 했는데 이건 에르메스지. 그리고 이 천장이 약 저 같은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애플스토어인데 근데 그 옥천 진짜 이렇게 불 직원한테 내 아이폰 촬영해볼까? 내 아이폰 촬영해도 되나요? 아. 그걸 촬영하시는 이유가 이 채널 아무 이유도 없어. 첫 번째 구매자 이게 소리 때문에. 어머! 죄송해요! 아니 애플 스토어가 이리스 거예요? 애플 워치 SE 사려고요. 혜민이가 그냥 하나 사오래요. 그냥요? 네. 부자네. 뭐야 이거 그린색? 그린색도 괜찮네. 아니. 그리고 이것도 사고 싶어요. 장기 기웃기웃거려. 아니 돈 많은 사람의 플렉스로 구경하고 있는 거지. 아 이거 알 하나하나 다 자석이 있는 거네. 근데 이제 저거 생긴 거 같아. 키가 스토어도 진짜 예쁘게 잘 만드는구나. 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그냥 이런 데 있어서 포즈 취해야 되니까. 어, 폭풀 생겼네 이거? 오. 이게 뭘까? 어? 약간 이거 에어컨 같은데요? 여기 안에 키가 부담스러운데 우리 뒤에 가자. 벌써 지친다. 원래 인싸들의 삶이란 이런 겁니다. 우리 다닐 수 있고 아시아 최초구만. 저거 아이패드 프로 실버 아닐까? 아니다. 아이패드 프로는 카메라 쪽이 아니야. 아니면 아이패드 에어 4세대 실버가 아닐까. 에어는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잠금 버튼 보잖아. 상단에 있고 지문인식 센서가 위쪽에 있는 걸 받아서 그러니까 4세대 스타라이트로 바뀌었거든. 저 아마 아이패드 에어 잠금 버튼 보죠. 여의도 애플스토어는 저기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
논글레어였거든. 지금 글레어로 바뀌었어. 저 약간 허가 같네. 저를 보고 계시면 이게 디지털 메시지의 또 매력인 것 같아요. 흐름을 만들어놨어요. 네, 자세히 거예요. 곳곳이. 네, 그러면 바로 그것만의 곳곳 채색이 됩니다. 하시면 뭐 흰색을 선택해서 설명해주신 컬러 드롭 기능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른손 상단에 공간한 게 애플 펜슬로 펜파신 상태에서 아 너무 프로프리티해요. 또 아니다 싶으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이 방법이 저한테는 편하더라고요. 네. 언제 또 디지털 화폐의 장점이겠죠? 네. 와 나 이미 먼저 본 거 아니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역시 한국인들은 사내학습을 좀 많이 해갖고 약간 좀 여기 최적화되어 있는 거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역시 카메라를 통해서 사진을 찍으실 수 있는 시간을 조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세팅!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그거 아니야? 팬들한테 쳐먹고 싶어? 아, 그래? 그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같은데? 세팅! 감사합니다. 유씨, 저 하나 물어봐도 돼요? 이거 4세대예요? 아, 이거요? 에어 4세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스크린이 제가 알기로는 여의도에서는 논글레어로 썼는데 궁금해갖고요. 아, 더 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존나 높은 이거 아니야? 이건 뭐였지? 발코니가 멋있네. 아 근데 사람들은 좋아할 거예요. 구매 완료했습니다. 구매 완료했더니 바로 또 이렇게 한 다 여섯 개 되니까 선불만 되나? 선불만 하면 되잖아. 저희가 모바일 페이는 받진 않고요. 아 진짜 아예 안 받아요. 실물 카드나 네. 현금으로 했을 때만 네. 정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300 까였다. 애플스토어에서. 근데 뭐 그건 정책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결제 알겠어. 완료되면 뜯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비싼 거 샀네. 역시 아니 순수하게 구독자 이벤트로 산 거예요. 아 진짜요? 응. 엄마라고 부른 거 엄마한테 읽고요. 읽어요? 38살 돼서 제일 창피한 날이 오늘이었어. 구독자분들은 재밌어 하셨어. 저 이거 밴드 색 어때요? 아니 나머지는 너무 무난무난해갖고 이걸로 샀거든요. 왜 똥색 같아요? 이 손님은 약간 전체적으로 좀 아저씨 네. 취향이 있는 것 같아요. 환불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컬러 네. 굉장히 괜찮아 보이죠. 네. 아 근데 저도 아니 뭐 개인 취향이다 보니까 다른 걸 다 끼웠는데 나 진짜 나한테 엄청 예쁜 거 샀잖아. 이게 너무 아줌마 같은데? 이 진짜 예쁘지 않아요? 아, 진짜 엄마 같은데? 아 진짜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팝한 거는 나 정도 돼야 소화하지. 아 제가 다른 거 다 끼워봤는데 너무 무난하더라고요. 무난한 게 싫으세요? 네. 근데 하필 사셨잖아. 골라볼까요? 아니 봐봐. 둘 중에 어느 게 더 나아 보여요? 이게 더 낫지 솔직히.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아니 실물로 한번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사실 것 같아요? 약간 이거 그거 같아요. 파워포토 걸. Y2K. Y2K가 뭐야? 아니 핑크 이런 거. Y2K가 Y2K. 답답해. 이 대화가 답답해. 아니 와이트. 나 진짜 보니 뭐야. 아니 그러면 너는 뭐가 더 낫다고 생각해? 이썸님이 산 똥색이랑 내가 산 핑크색. 저는 이게 낫죠. 이썸님께 낫다. 네. 핑크색 어떻게 차고 다녀요? 이거는 근데 그나마 운동할 때, 런닝할 때 정도는 찰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예쁘죠. 네.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괜찮아요. 약간 이게 또 내부. 아 정리를 하려고 해야 되겠다.